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아, 이번 주말에도 크리스는 산으로 왔습니다. 아, 그 이유는 바로 버섯이겠죠. 지난주에 송이버섯 제가 3개를 채취를 했는데 이번 주는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시작하는 동시에 오늘 여기 밑에 바로 밑에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제 찾으면서 오다가 이렇게 송이버섯 하나를 찾으면서 오프닝 멘트를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버섯 오늘 처음 시작이 아주 좋아요. 일단 입구에서 한 5분, 10분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하지만 뭐, 산은 언제든 그렇든 뭐,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송이버섯 하나 찾았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머리를 내민 버섯이 하나가 있어요. 송이버섯이 맞습니다. 나무 바로 밑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지금 하나가 나왔는데,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네. 네, 위쪽에 보시면은 살짝 벌레가 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생긴 게 진짜 버섯다운 버섯 하나 찾았습니다. 시작이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더몇 시간 더 돌아다녀 보도록 하고요. 첫 버섯 채취했습니다. 아, 좋아 보이는데. 어우, 너무 그렇게 파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또안 나오고,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 딱 잡고 뽑아 올리면 돼요. 우와. 좋아. 그리고 이제 다시 흙을 덮어줘야 돼, 이렇게. 그렇지. 자, 니 거에다 넣어. 야. 좋아? 야, 아빠 잘 찾네. 네, 여러분. 같이 오신 분들도 하나씩 채취를 했어요.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더 개체수가 많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다들 하나씩 채취하셔서, 데리고 온 보람이, 좀 걱정이 됐는데, 괜찮네요. 네, 저는 또 다음 버섯을 찾아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캔디케인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캔디케인이라는 식물이 있는 곳에는 송이버섯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식물이 이 송이버섯의 그 균을, 먹고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송이버섯이 좀 나올 확률이 이제 높은데, 그 말을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께 좀, 확신을 드리고자 그 옆쪽에 송이버섯이 나온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나오진 않지만 전방 그래도 한 2, 3m 정도, 한 길게는 5m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송이버섯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여기 이렇게 버섯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송이버섯이 어우, 아이고. 크기는 조금 작은데 얘도 이제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송이버섯 작지만 지금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채취를 했고, 여러분들께 지금 그 캔디케인이라는 식물과 함께 송이버섯이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채취를 했어요. 이렇게 캔디케인 식물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식물 주변에 지나칠 일이 계시면은 이렇게 송이버섯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더 주의 깊게 보시면은 송이의 얼굴을 보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버섯이 하나, 송이버섯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벌레가 많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누가 여기서 땄네요. 딴거 같은데, 이렇게 버섯이 벌레가 먹은 게 많이 나온 걸 봐서는, 제가 이제 안온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채취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벌레가 썩어서 이렇게 그냥 없어 이렇게 좀 이렇게 시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밴드 모임이나 뭐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뭐 같이 버섯 따고 싶어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서 뭐 저는 그런 거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뭐 어디라고 다 알려드려요. 알려는 드리지만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나마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버섯 채취하는 거는 뭐 누구든지 와서 그 정부에서 발급하는 그 프리 라이센스를 이제 받아서 채취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고 자유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채취를 하고 나신 다음에는 그 뭐 뒷마무리라고 해야 되죠. 이 버섯이 송이버섯은 잘 흙을 다시 그대로 잘 덮어줘야 다음에나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렇게 또 버섯이 나오기 때문에, 뽑고 버섯을 그냥 뒷마무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시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는 송이가 나올 확률이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같이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버섯을 채취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뒷마무리 이런 거를 조금 같이 생각을 좀 해주면서 다음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 자연을 좀 보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뒷마무리 이런 것까지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뭐 한국 분들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럴 분들이 없을 거라 이제 생각은 들지만, 이제 가끔 이제 뭐 동남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 채취꾼들이 와서 이제 따시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 그냥 뒷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냥 막 발로 헤집고 그냥 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채취할 수 있는 송이버섯의 양은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뭐 크리스의 팬이든 아니든 송이버섯을 채취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항상 버섯 채취하시고 뒷마무리는 꼭 깔끔하게 잘 흙도 덮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그래야 또 우리가 계속 매년 이 자연에서 주는 귀한 송이버섯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캔디케인이라는 식물이 여기 엄청 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거는 사실 보기 되게 드문 경우인데 이 정도로 캔디케인이 있으니까 송이버섯이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이 위쪽에 무슨 버섯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아서 어떤 버섯인지는 지금 뚜껑을 따봐야 아는데 여기에 지금 버섯이 하나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도 지금 버섯 같고, 여기는 지금 벌써 머리를 내밀었거든요. 이걸 한번 잘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돼서 머리 부분 있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상하긴 상했어요. 상했지만 그래도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중간에 끈이 걸려 있었네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네, 송이가 맞네요. 송이가 맞고, 와, 송이 괜찮은데요? 지금 이 중간에 나무 이 줄기가 사이에 걸리는 바람에 이 버섯이 양 사이드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요쪽에도 지금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여러분 안에 새끼 버섯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다시 잘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야, 제가 지금 여기 차를 타고 좀 새로운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버섯이 아주 좋은 버섯을 하나 발견을 했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캔디케인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한번 주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캔디케인이 많이 나면 사실 이 주변에 버섯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확실히 이게 지금 제가 약간 높은 곳으로 거의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와서 그런지 공기가 상당히 차가워요. 거의 지금 뭐 영하 정도로 떨어진 것처럼 공기가 상당히 추워요 지금. 송이가 나올 컨디션이 좀 이렇게 좀 적합해 보여서 제가 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차를 멈춰서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송이를 하나 발견을 한 걸 보니까 이곳에서도 버섯이 꽤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시즌이 좀 이렇게 시작 단계라 안 나왔기를 좀 바라지만 지금 날씨가 이쪽은 상당히 추워서 끝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조금 더 여기는 와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산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도 생각 외로 버섯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비는 지금 계속 오고 있긴 한데, 생각 외로 진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맘때쯤이면은 어느 정도는 버섯이 좀 나왔었는데, 올해는 희한하게 버섯이 잘 안 보이네요. 어디 이렇게 뭐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저 말고 이제 동남아 분들, 완전히 그 커머셜 상업적으로 채취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채취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다니던 그 이쪽 산에는 지금 현재 버섯이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흔적이 좀 사람들이 좀 다녀간 흔적들도 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미 조금 이제 상업적으로 커머셜 하시는 분들이 미리 한번 싹 한번 쓸어 가지 않았나 그런 또 의심을 한번 해보고, 꾀꼬리 버섯도 지금 간간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꾀꼬리 버섯도 지금 막 많이 나와야 되는데, 초반에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또 생각외로 또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버섯철이 조금 빨리 끝났다고 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송이버섯이 많이 안 나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눈에 그렇게 확 띄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산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또 해가 또 질려 그래요. 지금 오늘 아침부터 계속 지금 버섯을 찾고 있지만, 송이버섯 지금 거의 한 4개 정도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버섯을 조금 더 찾아보고 이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어져서 지금 이제 체력적으로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둘러보고 다시 또 버섯이 나오면 그때 한번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이제 곧 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버섯이 없습니다. 버섯이 진짜 오히려 저번 주에 채취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버섯이 없어, 버섯이. 저기 뭐 빨간색 랍스터 버섯 이런 건 좀 있는데, 버섯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방금 꾀꼬리 버섯, 저희가 알고 있는 여기 오렌지빛 깔라는 꾀꼬리 버섯은 하나 채취를 했네요. 내려가다가 그래도 야, 다음에 또 오라고 이런 거 하나 선물은 해줍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랍스터 버섯들이 쭉 있는데, 일단 이런 잡버섯들은 간간이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한데, 그렇게 또 뭐라 그럴까, 좀 저희가 찾는 송이버섯, 능이버섯, 뭐 꾀꼬리버섯 그것도 안 보이고, 작년에는 그래도 좀 진기하게 좀 만났던 그런 버섯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뭐 아직까지는 버섯이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지금 밑에 쪽에 계곡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얼추 이제 길가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아이고 미끄러. 지금 제가 거의 한 3주째 매주 이렇게 와서 체크업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조금 나오다가 이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좀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꾀꼬리 버섯이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꾀꼬리 버섯. 이게 지금 오렌지 빛깔나는 오리지널 꾀꼬리 버섯인데, 그래도 이거 먹고 힘내서 다음에 또 오라고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 밑에도 있네. 내려가는 길에 그래도 저희 가족이 먹을 만큼의 그 꾀꼬리 버섯은 나와줬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오늘 저녁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꾀꼬리 버섯은 약간의 그 황백색 색깔을 띠고 있다면, 이 버섯은 확실히 그 노란색, 오렌지 빛깔이 확실히 나죠. 이게 이제 제일 흔한 꾀꼬리 버섯이고, 저번에 이제 채취한 버섯이 그 화이트 컬러의 그 꾀꼬리 버섯입니다. 여기 또
나무 밑에도 이렇게 지금 버섯이 나고 있는데 저거는 뭐 나무를 들어 올려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건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아 그래도 진짜 어이없게 차도 밑에서 이렇게 꾀꼬리 버섯이 있었네요. 아 이거 왜 올라갈 땐 못 봤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여기도 하나 더 있으셨네. 아 여기도 하나 더 있으셨구나. 네 여기 지금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잠깐에 그 꾀꼬리 버섯을 또 만날 수 있어서 아 이거 또 다음 주에도 또 오라는 신호인 건 같습니다. 아 뭐 내려가는 길이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직은 시작이 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버섯이 확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걸 봐서는 일단 뭐 꾀꼬리 버섯 이런 거는 보여주고 있지만 뭐 쌀이 버섯이라든지 송이 버섯이 이제 나올 때 같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나오는 버섯들이 있는데 그런 버섯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걸 봐서는 조금 시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너 뭐니? 이거 버섯이었는데. 뭐 간간이 그 송이 버섯이 뭐 이제 벌레들이 많이 먹어서 뭐 썩은 것도 좀 보이기도 했었어요.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즌이 끝난 것 같진 않고 좀 서둘러서 나온 그 버섯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좀 시든 것 같긴 합니다. 뭐 다음 주도 와봐야겠지만 일단 이번 주도 그렇게 큰 성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주에서 제 영상을 이제 기다리시면서 버섯이 언제 시즌이 시작되는지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여러분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뭐 이 영상을 주말에 찍어서 웬만하면 평일에 아니면 주말에 바로 올리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서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가면 그때 이제 버섯이 좀 많이 나올 때 영상이 올라가면 이제 터졌구나 나도 이제 산에 한번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차까지 다 왔고 이제 뭐 버섯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크리스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떤 버섯이 나오고 있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기 뭐 꾀꼬리 밭이네, 밭이야. 내려가다가 여러분 제가 멘트를 다 날리고 내려가는데 와 꾀꼬리 밭이네, 밭. 이건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갖고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멘트 다 날리고 가고 있었는데 꾀꼬리 밭을 발견했어요, 밭을. 그래 또 이 맛에 또 산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찾던 버섯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맛있는 꾀꼬리 버섯이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살구 버섯이라고 그러잖아요. 살구 향이 살짝 난다 그래서 살구 버섯이라고 하는데 작은 건 냅두고 이게 맛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송이를 오늘 못 따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이거 좋아하는 버섯이에요. 오늘 뭐 꾀꼬리로 아주 그냥 신나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 지금 뭐 다발로 있네요, 다발로. 좋아. 뭐 여기도 있고 저기 또 있었는데 저쪽에 여러분 또 있었어요. 또 와 여기 또 엄청 큰 말굽버섯이 이렇게 또 자라나고 있네요. 좀 뭐 물른 거 봐서는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와 저것도 꽤 크네. 여기도 있네 버섯이. 이거 뭐 내려가는 길에 그래도 진짜 귀한 선물 또 하나 받습니다. 송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꾀꼬리 버섯이라 또 이렇게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산이 또 선물을 주고 있네요. 여기 또 있어. 야 이거 완전 노다지네, 노다지. 와 노다지 노다지 엄청 많이 있네 꾀꼬리가. 이게 다 송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또 이게 또 송이만큼 맛있습니다 여러분. 애들도 잘 먹고, 아 이거 라면 넣어 먹을 때 넣어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이거. 이건 진짜 꿀맛입니다 꿀맛. 라면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맛이에요 이건. 꾀꼬리버섯. 이게 미국에서 월마트나 이런 미국 마트에서도 좀 팝니다. 판매를 하는데 이게 거의 파운드당 20몇 불씩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좀 고가의 버섯입니다. 고급 요리에 쓰이는 버섯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뭐 갈 수가 없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야 이거 꾀꼬리 버섯으로 오늘 가방 하나 다 채우게 생겼네. 와. 아, 네, 여러분. 아, 지금 내려오다가, 여러분들께 지금 그 마지막 멘트까지 다 했는데, 뜻밖의 이 꾀꼬리버섯 군락지를 발견하는 바람에 제가 카메라를 다시 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크리스는 정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